이곳은 경남 거제시 아주동입니다. 이쪽 1차로는 차가 막혀요. 블록선 이쪽 나가야 돼요. 이렇게 합류해 들어온 차가 없어서 앞에 가는 차처럼 차로 변경합니다. 문제는 저 노란색 안전지대를 물고 지나갑니다. 노란색 안전지대, 그 앞에는 또 이제 실선이 있는데요. 가겠습니다. 블박차, 앞에 차처럼 이렇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빠져 나가는데, 아, 저 오토바이 어디서 온 거예요? 오토바이는요, 오토바이가, 아! 저기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도 있고요. 예, 저쪽에서. 저 오토바이가 아니고 그 다음 오토바이 거예요. 여기요. 여기. 내 뒤에서. 내 뒤에서, 요 차 뒤에서 이렇게 나왔고. 저 오토바이.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차였으면은 괜찮았을 텐데요. 근데 요 차 바로 뒤에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랑 아까 차는 이렇게 여유있게 가잖아요. 멀리서 저 위반하더라도 좀 멀리서는 괜찮은데 바로 뒤에서 치고 나오다가 사고 났습니다.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 보험사는 전화가 없었어요. 결국은 이거죠. 내가 앞에 차들 쭉 밀려요. 쭉 밀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내 뒤에 차 있었어요. 내 뒤차요. 뒤에서 오동생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. 안전지대를. 나도 안전지대 조금 물었어요. 근데 상대는 완전히 안전지대 탁 치고 나왔어요. 아까부터 오던 차가 아니에요. 오토바이가 아까부터 갓길 오던 게 아니라 뒤에 오다가 탁 치고 나온 거예요.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는 블박차가 피해 차량입니다. 그런데 블박차 40% 있습니다. 아,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죄송합니다. 아유, 제가 100%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그냥 없던 일을 하려고 했어요. 그런데 아니 우리 보험사한테 사기당한 느낌이에요. 제 잘못이 60, 저 상대가 오토바이가 60, 제가 40 맞나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블박차가 안전지대를 조금 물었어요. 조금 물긴 했지만 그러나 저쪽에서 2차로 오는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들어가는데 내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치고 나면서 부딪힌 거예요. 오토바이 60, 블박차 40 적당하다. 오토바이 100%다. 그 중간이다. 투표 시작. 60대 40 적당하다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오토바이 100% 잘못이다. 56% 있습니다. 그 중간이다. 40% 있습니다. 6대 4는 아니죠. 예, 6대 4는 아니고 블박차도 좀 더 기다리지 그랬어요.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서 실선 구간의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40%까지는 아니죠. 전 80대 20 의견입니다. 아무리 나빠도 7대 30? 아, 근데 7대 30 안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블박차에게 한 20, 상대차 80 정도. 걔 꼬투리 잡힐 게 있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저 오토바이는 아 나는 안전지대 물고 나오지만 그런 자동차는 안전지대 물고 나온 차가 없을 거야 이렇게 믿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. 60대 40은 내가 뒤차가 앞에 차가 천천히 가요. 아이씨 왜 이렇게 천천히 가? 빡 추월하려는데 마침 이게 불법 좌회전할 때 이런 사고일 때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요. 이럴 때는 60대 40으로 그게 나쁠 때죠. 근데 60대 40도 있고요. 그런 경우도 7대 3도 있고 8대 2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, 근데 보험사는 늘 뒤에서 역주행한 차 60, 앞에서 중앙선 넘거나 안전지 들어온 차 40 그런데요. 늘 그래요, 보험사는.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. 8대 2, 7대 3, 다친 사람 없나요? 수리비 얼마인가요? 다친 사람 없고요. 제 차는 좀 긁혔어요. 상대 오토바이는 앞에 등이 떨어지는, 등 다시 끼면 되나 봐요. 그래서 수리비는 안 들었어요. 나 긁힌 거 그냥 괜찮아요. 타고 다니면 괜찮아요.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오토바이가 죄송합니다. 그래서 없던 일을 하려는데 우리 보험사가 아니 그래도 창고로 어떻게 됩니까?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는 얘기가 6대 4라 그래서 사기당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. 이후 우리 보험사에서 6대 4 나올 거라면서 제 차가 피해 차량이어도 실선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. 할증 붙으면 손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없던 일을 하자 그래서 네, 그냥 없던 일을 했습니다.
다친 사람도 없고 차는 서로 고치지 않고 없던 일을 했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하시군요. 네. 과실 비율이 궁금했고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사고 난 지점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다들 다 그렇진 않겠죠. 예. 그렇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여러 대 봤어요. 이거보다 더 심하게 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. 지금도 두대 있었어요. 저기 안전대신 보면서 저 뒤에 하나, 지금 하나. 똑같은 사고 날것 같아서 제보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선 자동차 운전자는 그래 좀 내가 더 점선까지 가자. 여기 들어가다 사고 날수 있어. 자동차 운전자도 조심하시고 오토바이들도 저렇게 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을 좀 사고가 줄어들 것 같아서 제보했습니다. 경남 거제시 아주동입니다.